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 달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오늘 표결 결과에 달려있는데요.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다음 달 초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당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안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추가 재원 4조 6천억 원 중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 원은 추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여당은 당초 계획보다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였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세출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2차 추경안은 오늘 밤 11시 예결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국회는 오늘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등을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